야, 이게 그래 밝다고? 배터리로도 되고 220 꽂아서도 된다고? 이제 불안 꺼봐라 불. 와, 오, 야, 진짜 밝네 이거. 야, 대박이다 대박. 야, 이거는 뭐 또 충전 선풍기 각도도 조절되고 바람도 불어지고 흡입도 된다고? 이게 흡입? 야, 이게 바람 빨아 땡긴다고 이게? 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제가 또 괜찮은 제품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제가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제 예전에 제가 고압 세척기 예초기에 부착해서 사용하는 체인톱 트리머 그리고 이제 충전 선풍기까지 한번 보여드렸었던 이 하이코라는 브랜드의 제품이고요. 충전 송풍기 그리고 충전 작업 등 이 두 가지가 또 출시가 되었다고 해서 한번 보여봐 드릴까 하거든요. 자, 이제 첫 번째 보여드릴 제품은 이렇게 충전 송풍기인데요. 일단 몸체만 출시가 되었어요. 몸체만. 뭐 배터리가 들어있고 충전기가 들어있는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몸체만 출시가 되었고요. 일단 구성품은 설명서, 흡입 커버, 그리고 앞에 노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몸체로 출시가 되었는데 요거는 이제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앞으로 바람을 불어내기도 하고 그리고 측면으로 바람을 흡입하기도 하는 제품이거든요. 자, 일단 기본 베이스는 이렇게 막기다 배터리를 장착해서 쓸 수 있는 타입이고요. 첫 번째 약간 눈에 띄는 게 이렇게 지금 위에 스위치를 누르고 이렇게 돌리면 원하는 쪽으로 방향 조절이 되다 보니까 좁은 곳에서 바람을 불어내기가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도 금액이 지금 3만원대 초중반이라고 하거든요. 이 몸체 기준. 그래서 지금 바람이나 이렇게 불어낼지 굉장히 의문이 드는데 자 자, 요렇게 지금 실내에서 눌렀을 때는 바람이 센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래도 제가 밖이 굉장히 춥지만 제가 들고 나가서 이제 다른 브랜드 뭐 막기다나 미러키 제품과 비교를 하면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제 제가 여기 직접 한번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왔는데요. 일단은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막기다 그리고 미러키 그리고 하이코 요 세 가지 제품으로 밑에 똑같이 낙엽이랑 이런 것들을 놔두고요. 똑같이 한 번씩 불었을 때 이 바람이 나가는 모습이라든가 이 낙엽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시면 대충 또 좀 많이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각각 하나씩 이렇게 다 불어서 치우는 모습을 한번 보여봐 드릴 테니까 요 바람의 세기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막기다 제품 먼저 할 텐데요. 요 제품도 지금 담수가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센 풍량으로 세팅을 하고 여기를 한번 불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이제 금방 제가 막기다 제품으로 사용을 해봤고요. 요 지금 막기다 제품으로 날아가졌던 모습을 기억을 해두시고 이어서 바로 미러키로도 제가 똑같은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야, 이거 다시 원래대로 만드는 게 또 힘든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미러키 제품이고요. 제가 다시 또 이렇게 모아놨는데 똑같이 쏘았을 때 이 바람이 나가는 양이라든가 그런 데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거든요. 자, 바로 한번 쏴볼게요. 자, 이제 방금은 제가 미러키 제품으로 사용해봤는데 아, 막기다보다 한 조금 더 센 느낌이었고요. 이어서 바로 하이코 제품으로도 제가 똑같이 한번 바람을 불어내볼게요. 자, 이번에 하이코 제품으로 제가 또 똑같이 한번 불어내볼게요. 한번 보세요.
자, 이제 다 찍었으니까 치우고. 밖에 굉장히 추워가지고 제가 이제 또 사용을 한번 하고 와봤는데요. 진짜 요 세 가지 제품을 모두 사용을 해봤을 때 정확하게 느낌이 왔던 부분이 마키다 제품이랑은 사용을 해봤을 때 나가는 바람 양이라든가 세기가 비슷한 느낌이었고 미러키보다는 살짝 약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요. 일단은 이제 금액대가 미러키가 7만원대, 마키다가 6만원대, 하이코가 3만원대. 그러니까 금액대가 일단은 지금 마키다 미러키 대비 한 반 가격이나 3분의 1 가격 정도밖에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세 가지 제품 모두 다 흡입은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람의 세기를 보면 스펙을 보면은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했는데 미러키가 2.9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었고요. 그리고 마키다가 3.2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었고 하이코가 2.7 세제곱미터 퍼 미닛이었는데 그러니까 분당 바람 나가는 양이 지금 스펙상으로는 마키다가 더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좀 풀어봤을 때는 미러키가 좀 더 높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세 가지 모두 다 무게는 배터리 장착했을 때 기준 1.9kg로 동일했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사용을 해보고 느꼈는 점을 말씀드리면 금액 대비 쓰기에 너무 괜찮다. 그리고 혹시나 마키다 배터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씩 구비하기에 너무 부담 없는 금액인 것 같거든요. 3만원대 초중반을 들여서 요 정도 스펙의 기계를 살 수가 있다면 뭐 현장에서 작업 끝나고 이렇게 자기 몸에 먼지를 털어내기 쓰기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간단한 청소 같은 것들은 충분히 또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미러키랑 마키다 같은 경우도 흡입은 됩니다. 옆쪽을 꼽았을 경우. 근데 흡입 주머니가 안 들어있는데 반해 하이코 제품은 지금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흡입 주머니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푸셔서 여기 지금 측면 쪽에다가 똑같이 이렇게 꼽으시고요. 그 다음에 먼지 주머니를 여기 앞에다가 장착을 하시면 이제 이게 빨아당기는 역할도 해줘요. 빨아당기는 역할. 그래서 보시면 자 방향만 반대로 장착했을 경우 자 이렇게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는데 지금 충전 송풍기를 쓰시는 분들께서 흡입 기능이 된다고 해서 그냥 막 빨아당기시는데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거칠거나 입자가 크거나 이런 부분들은 빨아당기면 또 고장의 원인이 되고요. 부드러운 목재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빨아당길 때는. 또 궁금해하실 법한 게 이 배터리를 과연 장착했을 때 연속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마키다 제품 같은 경우는 지금 5.0 배터리를 장착해서 3단으로 하고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5분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러키 제품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렇게 5.0 배터리를 장착해서 3단으로 하고 이렇게 계속 누르고 있었을 때 또 15분 정도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하이코 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마키다 5.0 배터리를 꽂았을 때는 15분으로 사용시간이 거의 똑같았는데 이번에 보시면 하이코에서 18V맨 6.0 배터리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코에다가 하이코 배터리 6.0을 꽂으니까 20분가량 연속으로 계속해서 누르고 있었을 때 쓸 수 있는 시간이 20분까지 나왔다.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송풍기라는 이 제품 자체가 요즘 수요가 굉장히 많으니까 혹시나 이제 마키다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아니면 혹시나 디월트 미러키 보쉬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변환 어댑터만 가지고 계신다면 또 사용도 할 수 있으니까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송풍기를 쓰실 때 어떤 브랜드이건 불문을 하고요. 충전 송풍기 같은 경우는 여기 측면에 보시면 여기 그리고 하이코 제품도 마찬가지로 여기 측면을 보시면 안에 모두 팬이 들어있어서 회전을 하면서 바람을 불어내고 당기는 역할을 해주는데 항상 현장에서 이제 먼지를 불어내거나 이렇게 험하게 쓰시고 나면은 여기 안쪽을 에어건으로 불어주던가 아니면 다른 송풍기로 이렇게 불어주셔서 안을 좀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보관을 해주셔야지 좀 더 고장 없이 오래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충전 작업등입니다. 충전 작업등 이제 모델은 HCL18Z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었고 몸체만 출시가 되었어요. 몸체만 와 크다. 이야 요렇게 지금 오 요렇게 유선으로 쓸 수도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요렇게 지금 마키다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꼽으시면 이렇게 꼽아서 오 요렇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작업등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만약에 배터리를 완충시켜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배터리를 꽂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이고 배터리 변환 어댑터가 있으신 경우에는 뭐 미러키나 디올트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요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이제 요 레버를 풀어서 이렇게 각도 조절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여기 땅바닥에 지면에 놓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고리가 있어서 만약에 어디에 걸어 놓고 쓰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이렇게 걸어서 또 이렇게 각도를 조절해서 쓸 수도 있는 타입으로 나왔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불의 밝기가 1단, 2단, 3단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 전원 버튼 밑에 220 어댑터를 꽂을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어댑터를 꽂게 되면은 유선으로도 쓸 수가 있고, 빼고 배터리를 꽂으면 무선으로도 쓸 수 있는 유무선 겸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스펙이 1단계일 때는 900루멘, 2단계일 때는 1900루멘, 가장 밝은 밝기인 3단계에서는 2900루멘까지의 밝기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제가 지금 밖에 춥지만 또 어두운 곳을 찾아가서 대충 한 불을 밝히면서 어느 정도가 밝은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일단 제가 여기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인데요. 굉장히 어둡지만 자, 1단계로 한번 켜볼게요. 1단계. 자, 1단계가 이 정도고요. 그 다음 2단계. 그리고 3단계. 와, 진짜 밝다, 이것도. 대박. 진짜 밝은데. 이게 지금 거리가,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5m 정도까지 비추는 데는, 와, 끝장, 끝장. 자, 이제 제가 밖으로 나왔는데요. 같은 장소인데, 얼마 전에 제가 파이어플라이라는 LED 제품을 찍었을 때 같은 장소인데, 자, 여기서 한번 비춰볼게요. 자, 일단, 요게 지금 1단계입니다. 1단계. 이게 CA900이랑 비교했을 때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밝기가. 와, 굉장히 밝고, 지금 퍼지는 정도만 봐주세요. 이 빛의 퍼지는 정도, 지금. 이 반경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끄면 지금 밝기가 이렇고요. 자, 1단계가 요 정도입니다. 1단계. 그 다음에 자, 한 번 더 2단계로 누르면, 자, 아까보다 더 밝아졌죠? 와, 이야, 이 정도면 뭐 진짜 웬만한 작업은 와 충분히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지금 빛의 반경이 굉장히 넓어서 굉장히 퍼짐이 좋은 것 같은데, 자, 다음 3단계 한번 켜볼게요. 3단계. 자, 3단계는 와, 어느 정도 밝으신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지금 이렇게 해서 끄게 되면은 너무 어둡지만, 자, 다시 키면은 바로 3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자, 3단계가 이 정도 밝기라는 거를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금 금액이 배터리는 포함 안 돼 있지만 220 유선으로 쓸 수 있는 어댑터 포함 40,000원대라고 하니까, 이야,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사용되어지는 모습을 이 정도로 비추고 스튜디오로 빨리 내려가가지고 또 말을 이어 나가보도록 할게요. 죽어, 빨리가자, 빨리가자. 제가 이제 사용을 하고 와봤는데, 이 지금 제가 사용되어지는 모습에서 빛의 밝기가 조금 잘 표현됐으면 하는 바람이긴 한데 잘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게 지금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요, 현장 작업을 하시거나 야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변환 어댑터만 있으면 뭐 미러키, 디월트, 보시 배터리를 또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면 정말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근데 이제 하이코 제품 같은 경우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모두 다 플리커 현상이 없어서 혹시나 이렇게 근접한 경우에는 이렇게 약한 불로 하더라도 충분히 보이고, 또 이렇게 1단계로 쓰시게 되면 지금 연속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가량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금 많이 어두워서 가장 밝은 밝기로 쓰는 게 편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 4시간 반가량 쓸 수가 있어요. 연속 사용 시간이 이렇게 계속 켜놨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1단계일 때 지금 12시간, 그리고 2단계일 때 9시간, 그리고 가장 밝은 밝기일 때 4시간 30분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 LED를 쓰시고 계시는 분들께 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LED 제품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만약에 내가 다 쓰고 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갈 때 그냥 이렇게 지금 배터리를 빼시는 경우, 이런 경우에 수명을 빨리 짧게 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을 하실 때 전원을 켜져 있는 상황에서 다 쓰셨으면 전원을 끄고 배터리를 분리해서 보관을 해주시고요. 전원을 공급해서 전원을 킨 상태에서 쓰시다가 다 쓰고 나서 그냥 바로 코드를 뽑지 마시고 꼭 전원을 끄신 상태에서 코드를 뽑아서 보관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충전 LED를 좀 더 고장 없이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요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이제 하이코라는 브랜드의 충전 송풍기랑 충전 작업 등을 한번 보여봐 드렸어요. 근데 둘 다 제가 쓰면서 느꼈는 부분이, 야, 진짜 이제 가격 대비 성능이 괜찮은 건 맞는데, 그리고 제품까지 괜찮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지금 전동 공구를 쓰시는 분들께서 앞으로 뭔가 선택을 할 때 선택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가격 대비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들이 있으면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제 영상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오늘도 너무 진짜 놀랬던 게, 이렇게 지금 기계만 나왔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하이코에서 배터리도 출시가 되었고요. 지금 18V에 6.0A라는 높은 용량의 리튬 이온 배터리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 금액대가 한 7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뭐 맡기다 제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바로 꼽아서 쓰시면 될 것이고, 그리고 하이코 제품에도 쓸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진짜 놀랐고요. 그리고 충전기도 출시가 되었어요. 충전기도. 그래서 충전기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해외 직구를 하셔서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 추세이긴 한데, 해외 직구를 하시더라도 제가 알기로 한 2만원대는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제품들을 보시면 암페어가 굉장히 낮을 거예요. 그래서 저속으로 충전되는데, 지금 이번에 하이코에서 출시된 지금 이 충전기 같은 경우는 7A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7A로. 그러니까 7A가 어떤 의미냐 하면은, 7A 충전기에다가 6A 배터리를 완충시킬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50분이에요. 근데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을 보시면 2A 혹은 3A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3A 기준 6.0 배터리를 완충시키려면 2시간이 소요되거나 완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지금 충전기도 고속 충전기로 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뭐 맡기다 배터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전시켜도 되고, 그리고 하이코 배터리를 충전시켜도 되고요. 그리고 금액은 지금 2만원 한 후반대 정도로 출시가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젠더들도 다 출시가 되었어요. 하이코에서 이렇게 지금 뭐 맡기다 몸체에서 디월트 미러키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타입, 그리고 보쉬 몸체에서 미러키 디월트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타입, 그리고 디월트 몸체에서 맡기다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타입, 미러키 타입에서 맡기다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타입, 이렇게 지금 젠더들까지 다 출시가 되었고, 야, 이렇게 지금 나오는 걸 보니까 앞으로 진짜 하이코라는 브랜드도 어떤 제품들이 계속해서 들어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볼만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간단했지만 충전 송풍기 그리고 충전 LED 작업 등에 대해서 한번 보여봐 드렸어요. 혹시나 이제 충전 송풍기나 충전 작업 등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셨던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진짜 너무 감사하게도 하이코 본사 대표님께서 보쉬 몸체에서 디월트 미러키 배터리를 쓸 수 있는 젠더 10개, 그리고 맡기다 몸체에서 디월트 미러키 배터리를 쓸 수 있는 젠더 10개, 그리고 디월트 몸체에서 마키다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는 젠더 10개, 그리고 미러키 몸체에서 마키다 배터리를 쓸 수 있는 젠더 10개, 그리고 이제 하이코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오는 18V 6.0A 배터리도 10개,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이코 급속 충전기죠, 요거는 지금 20개, 그리고 충전 송풍기 20분, 그리고 충전 작업 등 20분, 이렇게 해서 110분께 와, 다 나눠드린다고 하시거든요. 항상 지금 요번에는 최근에는 제가 이렇게 한번 사용해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전부 다 후기도 너무 잘 남겨주셔서 본사에 너무 좋은 피드백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 사용해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괜찮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또 다음에 제품이 출시가 될 때 반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소비자와 소통하고자 하는 이 본사 대표님의 어떤 표현이기 때문에 좋게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고요. 항상 하셨듯이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 주소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저희 채널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 하단에 신청 완료라고 남기시면 신청이 완료되니까요. 와, 진짜 110분. 와,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하여튼 많이들 신청을 해주시고요. 날씨가 갑자기 너무 많이 추워졌어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편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대박이다. 110분.